빅맥 세트에 맥너겟. 든든해.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햄버거 브랜드 가운데 소비자 관심도 1위를 차지하는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에서 지난 11일 심상치 않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 일시적으로 토마토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올여름 폭염으로 토마토 성장이 충분하지 못해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해요. 토마토는 낮에는 22도에서 25도, 밤에는 15도에서 18도에서 잘 자라는데요.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바이러스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등으로 전북 장수군 등지의 토마토 작황이 좋지 못하다고 언급했죠. 대신 토마토가 들어가는 메뉴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쿠폰은 드립커피, 아이스 드립커피, 탄산음료 M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어요. 토마토가 들어가는 메뉴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토마토 비프 치즈버거를 포함한 버거 메뉴 9종과 맥모니 메뉴 2종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6월에 감자튀김 판매를 일시 중단했었죠. 관계자는 지난번 감자튀김 때와는 달리 토마토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매장의 공급은 하되 재료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브랜드 맥도날드뿐만이 아닌데요. 또레조르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마토 단가를 오늘부터 30%가량 인상한다고 하고요. 주문할 수 있는 토마토의 양도 제한돼 일부 점주들은 추가 주문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유독 더웠던 이번 여름, 길어진 열대야로 인해 토마토가 몸살을 앓은 것 같네요. 여러분, 이제 주말까지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일상의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